지난달에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불려왔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197조가량 넘어섰습니다. 과연 국내에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유통주들 그리고 마트 관련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았었는데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저는 이 두 번째 네. 의견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두 차례나 하향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기저효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숫자로 보시면 2분기 매출을 확인을 해볼게요. 5월에서 7월까지 1,529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는데 뭐 이런 수치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라고 해서 이제 호실적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모습들이 시급료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같은 네. 이제 대형 마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저가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겟은 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급료주들이 미국 내에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월마트가 이제 어찌됐든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것들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너무 좀 과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를 두 번이나 하락한 것, 하향 조정한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이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국내 시장에 좀 반영을 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면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면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먼저 네. 첫 번째가 가이던스를 두 번 하향을 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호실적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 첫 번째고요. 네. 이제 주로 소비층을 보시면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월마트의 주요 타겟층이었습니다. 주 소비층들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을 견인했던 주요한 소비층이 고소득자들의 이동입니다. 네. 주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소비를 하던 고소득층 고객들이 뭐 시급료부터 필수 네. 소비재부터 그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월마트로 유입이 됐다라는 발표들이 월마트의 네. 인터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심지어 뭐 육고기라든지 뭐 델리미트 뭐 좋은 고기를 붙어도 뭐 핫도그라든지 참치 통조림으로 사는 등의 완전 그 소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월마트의 발표였고 최근 들어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인사이더가 발표한 이 월마트의 심층 보고서가 있는데 공급업체로부터 월마트가 수십억 달러의 주문을 취소했다라는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통업체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표였고 이런 네. 것들 매장 직원들의 인터뷰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뭐 바닥을 걸을 수 없게 무수하게 쌓여있는 재고들 뭐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앞에 복도들까지 모두 재고가 쌓여있었고 외부의 컨테이너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선적이 되어 있었다 해서 이런 재고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본격적으로 해소해낼 수 있을지가 월마트의 CFO의 가장 어떤 주된 책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미국은 곧 성수기 시즌은 다가옵니다. 8월에 이제 계약 준비를 할 거고 9월엔 또 계약이 시작되면 또 본격적으로 의류라든지 뭐 소매 매출 판매가 좀 이뤄질 거고 뭐 10월에는 또 할로윈 데이,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을 월마트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조금 하반기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부유층의 이용도가 증가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유통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때 이마트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실적을 선방을 했는데 18일 날은 좀 움직이더니 오늘은 또 다시 내림세로 이어졌어요. 네, 어떻게 네. 바라보시나요? 맞아요. 최근에 통계청에 에서 발표한 가계 소비자 동향이랑 네. 우리의 주가 움직임들이랑 조금 반영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도 보면 초저가 마트들이라고 해요. 뭐 네. 리들이라든지 뭐 알디라는 어떤 초저가 우리로 치면 뭐 천원샵, 다이소라든지 네. 편의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의 매출은 굉장히 고공실적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둘 다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소득자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라고 보면 편의점으로 이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를 버텨내면서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그 양극화적인 어떤 소비가 조금 갈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매출이라든지 명품 쪽, 면세 쪽 매출이 견조했어요. 그래서 네. 양쪽에 백화점 쪽 그리고 편의점 쪽 매출이 동시에 증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국내 쪽에서는 소비 심리는 계속 견조하다. 가계 동향 부분도 봤을 때 식음료라든지 의류라든지 오락문화, 엔터 쪽의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소비 심리가 조금 더 한국 쪽이 강했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조금 소비 심리는 양극으로 조금 나뉘어졌다. 고소득층은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 쪽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식료품을 아끼기 위해서 엔겔지수가 높은 층에서는 편의점이라든지 소매 판매 업종 쪽에 집중을 했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자고 한다면 백화점 쪽으로는 계속 신세계 쪽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세계. 식음료 쪽으로는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원가 그 판가 전이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농심이라든지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롯데 해태제과들 모두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판가를 인상을 시켰는데 네. 매출은 반대로 실적은 반대로 오리온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오리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리온은 유일하게 경쟁사에 대비해서 이 판가를 인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그냥 초코파이라든지 뭐 마이구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식음료 쪽으로는 오리온 지켜보시면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24년 만에 적자를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하라 하반기에 뭐 부담이 완화됐다 이러한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네. 네, 주가도 이 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농심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죠? 저는 농심이 아무래도 과거까지는 식음료의 대장주였다라고 생각해요. 최근 네. 들어서는 이제 삼양식품을 조금 대장주로 많이 꼽고 있고 계속 52주 신고가가 삼양식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것들이 보통 그 라면 매출이 주요하지 않습니까? 네.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이 이제 농심 쪽은 매출이 뭐 과거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온 게 저는 역기저 효과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생충 그리고 한류 K 콘텐츠 이후로 뭐 짜파게티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라면 매출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든 것들이 네. 조금은 쉽게 되면서 역기저 효과로 농심에 조금 매출이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삼양 쪽이 계속 매출에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의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분류를 삼양식품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심을 좀 지켜본다기보다는 그리고 박스권에서 조금 상단 쪽이에요 농심이 네. 그래서 조금은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